일찍 그 저희 친한 고3 언니를 응원해주려고 갔어요. 진짜 원래 실력대로 진짜 잘 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실패 없었으면 좋겠어요. 찍은 거 있으면 찍은 거 담아주세요. 화이팅! 안쓰럽죠. 이 하루에 모든 게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. 혹시 아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이게 다가 아니다. 많이 애처로웠죠. 새벽 일찍 나가갖고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. 윤성아, 3년 동안 정말 준비하고 또 애 많이 찾는데 오늘 편안하게 잘 보고 집에 오기를 바래. 수고했어.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이 세상에 아주 쓸모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거라는 걸 스스로가 좀 의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래 기도했습니다.